안녕하세요. 또치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지금 현재 공동묘지예요. 졸라 무섭다 진짜. 근데 날씨도 지금 춥고 지금 현재 혼자 있어요. 왜 여기를 왔냐? 오늘 보내줄 사연자분이 공동묘지에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라 오늘 제가 공동묘지를 왔어요. 아, 그렇다고 지금 현재 여기 공동묘지가 사연자하고 같은 장소는 아니에요. 제가 직접 거기를 가고 싶었지만 현재 그 집은 사라지고 없다고 해서.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포사연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고고고. 어우, 졸라 무섭다. 안녕하세요. 지금도 그때 일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저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질 못하고 집에만 있곤 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는 벌써 이 일이 15년이란 시간이 벌써 요라고 흘러버렸어. 사연자의 집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 가난했어. 무지하게 가난했어. 그때 당시 사연자가 살았던 집은 이런 공동묘지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공동묘지 관리인이라 사연자의 가족들은 그나마 그 집에서 살 수 있었고, 그 사연자의 집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사연자 요렇게 선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을 그 시기가 사연자가 초등학교 무렵에 이 공동묘지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는 어릴 때잖아. 어릴 때. 지금 나도 이러고 지금 나이를 묵었는데, 묵었어도 지금 여기 있는데 졸라게 무서워. 근데 그때 당시는 사연자는 초등학생이란 말이야. 근데 공동묘지가 바로 옆에가 집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안구요. 사연자가 그 어린 나이에 상처를 안 받았겠어. 엄청 상처받고 학교도 가기 싫어불고 막 그러지. 안 긁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학교를 안 가고 동네 뒷산에서 놀다가 학교 끝날 때쯤 된 게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또 멀리서 이제 할머니 모습이 보인 거예요. 공동묘지 여기 안쪽에서 할머니가 막 뭔 일을 하는 것 같아. 뭘 이렇게 파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할머니 무대 점점점 이렇게 말하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지금 여기 묘를 다 이렇게 파헤쳐 놓은 거예요. 할머니 뒤돌아온 온몸에 피가 범벅으로 돼갖고 하얀색 토끼를 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생으로 소리 확 지르고 집으로 막 뛰어가갖고 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질 못하고 아버지가 오시기만 계속 기다렸어. 아버지 인기척이 들렸지. 그때서야 사연자가 문을 딱 열고 나가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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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아까쯤에 저기 묘에 물동 가가지고 그 묘를 파가지고 토끼를 할머니가 이렇게 묶고 있었어. 당연히 아빠는 에휴 너가 뭐 잘못 받는 것 같다. 에? 뭐 잘못 받는 것 같이야. 그렇게 사연자의 그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하니까 장난인 줄 알고 그렇게 아버지는 훌러덩 넘겨버렸어. 그렇게 또 며칠 뒤에
멀쩡하게 있던 토끼가 또 사라진 거예요. 아빠 봐봐, 할머니 좀 잘 봐봐. 내 말이 맞잖아. 토끼 또 사라졌잖아. 그때서야 사연자 아버지가 좀 의심이 들어가지고 사연자를 불렀어. 요리 와봐라. 너 그때 저 묘, 응? 거기서 할머니가 진짜로 그 생토끼를 그렇게 묶어 있디야. 참말이라, 걔 진짜 봤어. 진짜 봤단 게 이렇게 피에 온몸이 다 적셔갖고 그 생토끼를 뜯어먹고 있었다니까, 할머니가. 왜 아버지가 의심을 했냐. 토끼가 계속 사라진 것도 사라진 거지만 한 번씩 토끼가 꼭 사라질 때마다 묘가 꼭 어디가 파헤쳐져 있었어, 이렇게. 그거를 보고 이제 조간조간 의심이 들어서 사연자한테 물어본 거지. 그렇게 그날 밤에 사연자 아버지가 이렇게 잠자는 척하고 할머니가 새벽에 여기를 나가는 거를 봤어. 그래가지고 할머니 모르게 길을 이렇게 쫙 따라갔지. 할머니가 그 새벽에 이 공동묘지로 터박터박터박 와가지고 한 거쯤 한 중앙쯤 왔을 무렵 어떤 묘 하나를 손으로 묘를 이렇게 하더니 뭐를 먹고 있어. 막 먹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할머니들 많이 추는 춤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막 덩실덩실 막 이렇게 춤을 춰. 그러면서 또 앉아가 막 먹고 다시 또 일어났고. 그때 할머니가 춤을 추다가 아버지와 눈을 딱 마주쳐서 뭔 소리야 씨. 그렇게 마주치고 할머니는 바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 사연자가 말한 것처럼 입 주변 옷 흙투성이에 피투성이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데도, 의식이 없어. 근데 되게 아, 자꾸 웃기만 하고. 그렇게 몇 시간 후에 할머니가 눈을 떴어. 어머니, 어머니, 아까쯤에 있었던 일 기억하여. 뭔 일이야? 뭔 일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말하면서 할머니를 봤는데 온몸에 흙투성이에 피자국이 이름. 내가 이제 다 늙었는갑다. 내가 이제 치매 걸렸는갑다야. 어쩌까. 그렇게 아버지하고 할머니는 그렇게 울음바다가 됐지.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는 치매인 줄 알았어. 그렇게 그 다음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단 말이야. 그런데 의사 말로는 치매 증상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그러면 뭐였어? 그날로 해가지고 할머니의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 매일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머니를 못 나가게 하려고 손발을 억지로 묶어놓고 그렇게, 사연자가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 그렇게 할머니가 밖을 못 나갈 때는 할머니 방에서 자꾸 뭐 이상한 소리를 내. 남자 목소리를 냈다가 갑자기 뭐 동물 소리를 막 냈다가 어떨 때는 뭐 이상한 뭐 젊은 여자의 막 목소리도 막 냈다가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방에, 사연자는 방에 있었고 할머니는 할머니 방에 있었어. 할머니가 갑자기 문을 박차고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연자가 문을 띵 열어갖고 살포시 봤지. 할머니가 막 이렇게 막 몸을 막 이렇게 떨어. 이미 할머니는 또 사연자가 알고 있던 할머니 모습이 아니라 또 뭔가에 시어가지고 토박토박
집을 나갔어. 무서워서 사연자는 그걸 잡을 수가 없지. 어린 꼬만데.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나가시고 새벽이 돼도 아침이 돼도 할머니는 그렇게 돌아오시질 않았어. 며칠 뒤에 저수지에서 할머니 시신이 발견이 됐어. 그렇게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한 달쯤 됐을 때쯤 사연자의 집에 어떤 스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스님하고 나눈 얘기를 사연자가 들었어. 스님이 하시는 말이 뭐라 얘기했냐.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앞산과 그 옆산, 그리고 앞산과 옆산을 이어주는 그 길이 여기 지금 공동묘지다. 풍수지리적으로 여기에 묘자리를 쓰면 주초상이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가요? 사연자 아빠, 그게 뭔 소리다요? 하고 물어봤지. 스님이 혹시 여기 이 묘의 주인이 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 아니요, 저는 그냥 여기에 관리를 할 뿐 저는 여기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스님이, 그러면 여기에 묘자리를 쓰면 안 되니 모두 다 이장을 하는 게 맞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스님은 그런 말씀만 하고 다시 어디론가 떠나셨어. 아버지는 여기 집을 소개해준 이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 아까 그 스님이 했던 말을. 이장님이 여기 묘주인, 이 묘주인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란 그쪽 가족들과 친지들이 스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 줄초상이 나고 있었어. 지금도 그때 일이 엊그제처럼 너무 생생하고 생각이 날 때마다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어릴 때 일이고, 뭐 지금은 그 공동묘지도 사라지고 그 집도 없어졌지만 아직도 무섭죠. 아버지는 건강하게 잘 계시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하면 항상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또마TV는 사연자의 제보로 이어지고 있는 채널입니다. 아이고, 말이 좀 더듬었네요. 자, 제보 많이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